미래에 대한 불안, 불신앙은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1번, 2번이 안 된다면 당연히 그렇다. 이거 외에는 하면 안 돼. 절대 것을 찾아라. 절대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란 단어로만 구원받고 그리스도란 단어로 성삼위 하나님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임.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이게 절대입니다. 이것만 나갈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은약은 따라옵니다. 절대 은약이 3시대를 살립니다. 과거, 오늘, 미래. 나와 교회와 현장. 다 관계 있습니다. 3시대 관계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절대 여정을 갈 수 있겠죠. 이걸 보고 7대 여정이라고. 이때부터 절대 목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걸 왜 찾습니까? 절대 그것을 찾습니다.